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180페이지에 시장 실패.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해서 예,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해드린 건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시장 실패라는 것은 자원 배분 기능을 담당한 시장 기구가 자원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가 시장의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 기구가 가격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매개로 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별표를 해야 될게 시장 실패 원인이에요. 자, 시장 실패의 원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외부 효과예요. 예. 자, 요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 있죠. 예,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시장의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외부라는 거죠. 시장의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대가를 주거나 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가격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결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게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자, 그랬을 때, 이 종류 중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의 외부 효과라고 있어요. 정의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외부 경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어떤 경제 주체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거지 인근에 생태 공원이 조성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공원을 조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요구하냐면 그렇진 않단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런 정의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배분을 시장이 맡기게 되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외부 효과라는 것도 결국 공급자에서 결정이 될수 있어요.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여서 재화를 공급해도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많은 양을 시장에 공급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적은 양만 생산해서 공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결국은 누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부족분을 채워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부의 외부 효과라고 있어요. 요거는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외부 불경제라는 것은요. 어떤 경제 주체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배분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보다 많이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정의의 효과는 시장에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면요. 얘는 과대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요. 자,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을 할때 정부의 규제가 없다 그러면 이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지를 않게 되니까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을 시장이 공급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부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니까 생산비가 상승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많은 양을 공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하기 전에는 공급자는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유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규제, 이럴 때는 규제를 통해 가지고 적정한 양만큼 생산이 되도록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시멘트를 생산할 때 정부는 일정한 선을 정해주는 거죠. 그죠? 기준을 정해주고 시멘트를 생산할 때 틀림없이 오염물질이 배출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이 기준치 이하로만 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멘트 공장에서는 이 기준에 부합이 되게끔 오염물질을 배출을 해요. 그러면 이 오염물질을 최소한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배출을 했지만 그래도 법이 정하는 허용치 이하로 배출해서도 오염된 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강이 오염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부는 그 오염된 강을 정화시키기 위한 정화시설이라는 것을 또 설치를 해야 돼요. 이걸 설치해도 오염된 물을 통해서 또 다른 제3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는 시멘트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비용은 생산비하고 얘를 제거하는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상은 장부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 비용은 이 사람이 부담하지 않고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정화시설을 계속 설치해서 유지관리해야 되고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통제하겠죠. 너희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니까 환경오염 유발 부담금을 갖다가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생산 원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격을 또 높여야겠죠. 그러면 공급량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지면은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의 외부 효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거기 181페이지 중간에 가면은 박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외부 효과하고 부외부 효과가 있는데 정외부 효과에서는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 그죠? 부외부 효과는 적정량보다 과잉 생산의 비효율이 발생해요. 그리고 관련돼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은 정외부 효과는 핀피 현상이 발생해요. 핀피 현상은요. Please my print 프론트 야드라고 해서 우리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원이 조성이 되면 가급적이면 우리 집 앞에다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부의 외부 효과랑 관련이 있는 거는 님비 현상이에요. 나딘 마이백 야드라고 해서 우리 집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건 우리 동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를 담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제 추가로 알아두실 거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에요. 여기서 그것까지 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외부 효과고요. 그러면 182페이지에 가면 이런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책. 자, 외부효과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법도 들 수 있고요. 외부효과의 내부화라고 해서 정외 외부효과는 과소생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각종 보조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적정량이 생산이 되도록 유도할 수 있고요. 부의 외부효과 문제는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과세를 하거나 각종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줄여주는 예, 그런 현상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코제 정리라고 해서 재산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제의 논리는 뭐냐면요. 정부는 민간에게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하고 이 재산권이 민간 시장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공해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층간소음이 발생을 했을 때
예, 그 층간소음에 대한 대가를 만약에 이해 당사자 간에 협상에 의해서 예, 조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런 예가 있었다는 얘기죠. 2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 집인데 1층, 2층이 있어요. 2층에서 아마 반려견을 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한 뭐 몇 마리 키우는 것 같으니까 소음이 좀 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층에 있는 사람은 언제 한번 올라가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따져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려와서 뭐를 주냐면 상품권을 주더래요. 인사하면서 애들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죠. 죄송하다 그래서 이거 그냥 약속하지만 받아주세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20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짜리 상품권 두 장이 들어가 있더래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강아지들은 다 떠들면서 사는 법이죠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있는 피해는 상품권 20만 원으로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소음에 대한 자기에 대한 권리에 대한 거는 상품권 2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 금액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돌려보내고 조용히 시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입는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 기준이나 재산권에 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주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코지의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외부 효과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문제 하단에 가면요.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자,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 단독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외부 효과하고 공공재만이 가능해요. 자, 공공재라는 것은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공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비가 빠지면 틀려요. 자, 공공재는요, 시장에 공급이 되면 공동소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 공공재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펼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순수 공공재를 국방 또는 치안 서비스를 얘기를 해요. 이거를, 예.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공동 소비가 가능해요. 근데 비배제성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비배제성이라는 거는 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비배제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면 항상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를 우리가 순수 공공재라는데 이거를 만약에 민간 기업에서 제공이 됐을 때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해요. 그죠? 우리나라 국방 예산을 보더라도 몇 조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무임 승차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켜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얻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불해야 되지 않죠. 그러면 민간 기업에서는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생산하고 그러면 항상 적은 양만 생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어떤 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재화를 시장에 공급했을 때 그거를 비용을 부담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공급이 되면 다 소비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는 그냥 세금을 걷어서 일률적으로 시장에 공공재 등을 공급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공공재 문제를 보게 되면 시장을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면 항상 과소생산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비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공재의 성격은요. 내구재일 수도 있고 비내구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 의해서도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재화가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단 우리가 외부 효과랑 연결하다 보면요. 자, 우리가 이 공공재라는 것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뭐를 유발할 수 있냐면 외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 공공재라는 게 반드시 정의 외부 효과만 유발하는 건 아니고요.
부의 외부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거주한 인근에 뭐 원전이라든가 가령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게 되면 그것도 공공재 일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공공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예, 이런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183페이지의 공공재를 보시면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화의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또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공동소비라는 특징이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 자체가 비효율이 되는 재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석에도 달려있지만 공공재라고 해서 다 순수 공공재는 아니에요. 준공공재도 있는 거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진 않지만 소비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필요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또는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동소비는 가능하지만 대가는 지불해야지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세 번째 보게 되면 불완전 경쟁에 따른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독점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독점인 상태에서는 공급자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자기의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면 그때 공급자들은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을 생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되겠죠. 그래서 독점의 상태에서는 공급자가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과소 생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불완전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자, 불완전 시장에는 독점 과정,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공급자에게 가격 결정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생산량을 감소시키면서 가격을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보다 높게 설정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재화가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러한 불완전 시장, 특히 독과점의 경우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하게 된다고 돼 있죠. 독과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과점이라는 거는 생산자의 수가 소수예요. 근데 그 소수의 생산자가 가격을 담합했을 때 나타나는 걸 독과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이 독과점의 형태가 나타나면은 그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규모의 경제는 자연 독점을 발생시키므로 시장 실패와 관련이 있다. 예, 규모의 경제라는 건요, 결국 자연 독점의 문제랑 연관성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도라든가요, 통신이라든가, 우편이라든가, 그죠? 뭐,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 기관 산업이에요. 그죠? 예, 근데 얘네들은 전부 선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 공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선이 연결이 안 된 지역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랬을 때, 만약에 철도 사업을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자, 이게 만약에 민간 기업에 운영이 된다 그러면, 민간 기업은 이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부설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얘네가 오랫동안 이 철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용객 수가 한 1천만 명 정도 돼요. 그죠? 예, 그러면 1인당 얼마만 받으면 되냐면 한 10만 원 받으면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생산비가 충당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후발 기업이 들어서게 되면 얘들도 철도를 부설해야 되니까 한 1억 들어가요. 근데 만든 지 얼마가 안 됐으니까 이용하는 객수가 예를 들어서 만 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한 100만 원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격 결정력에서는 후발 기업이 먼저 시장에 진입한 기업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기업의 독점의 형태를 갖추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가격 결정권이 얘한테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어느 날 얘네가 가격을 100만 원 올리더라도 우리의 선택지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기차 안 타거나 아니면 다른 차를 타거나 걸어야 되거나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는 이거를 민영화했을 때 이게 독점의 폐해가 나타난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이 이 생산을 늘릴 때 생산 단위당 생산 단가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시장에서는 공급자에 의해서 생산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경우가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성이라고 있어요. 정부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 수집의 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중고 자동차 시장이 특히 이게 심하다고 그러죠. 이 차가 침수차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샀는데 침수차더라.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가 그 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시장도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라는 게 제시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거래할 때 실거래 가격을 책정할 때 그걸 참고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요.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는 단독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얘네는 지문으로 활용할 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5쪽에 가면요. 정부의 시장 개입과 정부의 실패라고 있어요. 그 논리도 잠깐은 알아두시는 게 나은 게 뭐냐면 그 이제 정부의 실패라고 그래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함으로써 정부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대표적인 제대로 나오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민간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더라. 예, 그래서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거예요. 예, 시장 기구가 제 역할을 못해서 발생하는 건 시장이 실패예요. 그건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자원 배분을 왜곡시켰을 때 나타나는 거를 정부의 실패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85쪽에 보면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라고 돼 있어요. 별표 하시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시험상에서는요,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예,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수단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게 있고 간접 개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직접 개입은요,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부가 시장에 참여해서 수요자 및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의해서 시장 기능이 왜곡되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에 보시게 되면요. 예, 요렇게 공공토지 비축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영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공공투자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이 이렇게 들어가요. 예, 들어가는데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토지 은행 제도로 이렇게 바꿔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공영개발 제도는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것과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것 정도는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직접 개입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간접 개입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걸 물어보진 않았고요. 지금까지는 종류 정도로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봤던 거예요. 예. 그리고 간접 개입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시장 기구의 틀은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간접 개입은요,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동기를 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윤의 크기에 손을 대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재건축 초과익 환수금이라든가 이런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세금 있죠. 취득세라든가 아니면은 재산세라든가 예, 이런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금융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 규제를 하게 됐을 때 이 안에는 대부 비율이 있죠. 아니면은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예, 이 비율을 조정을 함으로써 예, 이런 방법을 써서 우리가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간접 개입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상에서는 자, 직접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 애, 간접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 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물어봐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에 관한 수단을 중시해야 돼요. 수단을. 예, 그래서 그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 186쪽에 가시면 토지용 규제라고 돼 있어요. 토지용 규제는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토지용이 전개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지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용을 규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 예, 그 다음에 건축 규제.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역지구제라는 것이 결국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지용을 유도하게 해서 하는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거기 교재 186페이지에 보시면 상단 박스에 토지은행 제도라고 있어요. 별표는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토지은행 제도는 이게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제도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이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관리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비축된 토지를요. 토지주택공사 있죠? 예, 여기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 계정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토지은행 계정은 토지주택공사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전에 토지를 비축을 하는 건데 누가? 예, 공적인 주체가 비축하잖아요. 그러면 장점을 보시면 개인에 의한 무계획적인 토지용을 막을 수 있죠. 미개발지를 미리 싼 값에 매수해서 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고 공적인 주체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공용지를 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은 어쨌든 간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매입비용의 부담이 생긴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관리 문제가 대두가 돼요. 비축을 한 다음서부터 이거를 사용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불법 점유라든가 무허가 주택 등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관리 문제가 따르게 된다는 얘기고요. 또 이게 공적인 주체가 이 토지를 비축할 때 주변에 적절한 투기 방지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비축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기를 공적인 주체가 매입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겠구나. 그래서 주변 토지를 매입을 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게 토지은행 제도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 중에서는 뭐 하나 알아두시면 되냐면 거기 기역 니은에서 A, B 비축 대상이 있고 C에 가면 비축 수단이 있는데 공공개발용 토지는 협의매수 수용 선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수급전용 토지는 협의매수 선매라고 돼 있는데 이 선매라는 것도 결국 협의매수예요. 만약에 이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겠다는 이제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비축을 했어요.
예, 사서 예, 토지를 비축한 사람이 원래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있죠. 그거를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거를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 기초로 해서 토지은행 제도의 기본적인, 근데 가만히 기초적으로 보게 되면 장점은 미리 사, 정 공적인 주체가 미리 사서 비축했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단점은 어쨌든 간에 비축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관리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 예, 이런 것들을 일단 기초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우리가 심화를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들어간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부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예, 입지론에 대한 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정책론에서 예, 우리가 앞에 있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까지 정리해 본 거죠. 다음 주에는 188페이지에 있는 토지 정책서부터 우리가 정책론에 대한 거를 마무리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투자론에 대한 거를 또 이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